경보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어류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온이 낮은 저층 해수 취수 시설이 설치된 양식장이 별로 없어 폐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확진자가 가장 많은 37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연안 수온이 무려 28도를 웃돌면서 20도가 적정 수온인 넙치류의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온이 낮은 해수를 끌어쓰는 저층 해수 취수장을 설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이 시설을 갖춘 양식장은 25%에 불과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동해 연안 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포항 홈 이곳에 있는 이 양식장은 갑자기 높아진 수온 탓에 어류 폐사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28도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업계에서는 총 비상 상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큰 고기, 즉 성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수온주의보 발령 일주일 만에 벌써 양식장 6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2만 800여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 금액은 1억 4,400만 원에 달합니다. 양식장 수온이 높아지면 액화산소나 순환펌프를 이용해 폐사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미미해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표준보다 10도 낮은 저층 바닷물을 끌어 쓰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데 포항시에 있는 양식장 52곳 가운데 13곳에만 저층 해수 취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저층 해수 취수 사업장입니다. 바다의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이곳 양식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온이 21도, 22도 나와가 안전하게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30군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어민 몫이 50%로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가량 목돈이 들어 영세 양식어가에는 부담입니다. 지금 저 지방비 50%, 자부담 50%인데 이거는 그 국가나 도에 그 지원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는 단 열흘 만에 36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2016년부터 5년째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해 어민들은 큰 피해가 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동해 중남부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덕에서 삼척 일부 해상에는 냉수대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양식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인천과 전남 진도 해역을 제외한 모든 연안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져 있고 경북 영덕에서 강원 삼척 해상에는 냉수대 주의보까지 발령돼 있어 인근 해역의 수온 변동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양식 어류 조기 출하 등 피해 최소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오늘 0시 기준으로 37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도 나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지난 5월 5일 38명 이후 86일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문경의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는 또 늘었습니다. 모임 후 서울로 돌아간 50대 남매가 그제 확진된 데 이어 문경의 80대 아버지와 형부 등 2명이 확진됐고 이 형부가 방문한 애견 가게 주인도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아지 미용을 위해서 방문을 했거든요. 맡기는 시간이 4분 정도 걸렸어요. 찾을 때도 예, 그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마스크는 다 예, 쓰고 있었죠.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수칙은 지킨 상황이어서 제3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 혹은 반려견을 매개로 한 감염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올 초 경남 진주에 기도원 집단 감염에서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가 확진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역으로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고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다른 동선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반려동물 때문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안동에서는 확진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의 가족과 이 직원이 다녀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확진돼 아파트 관리 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야간 시간에 지인들과 함께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에서 2시간가량 음료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친구만 걸리고 다 음성 나왔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먹게.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드신다고 봐야 돼요. 영주에서는 확진된 수도권 지인과 여행한 한 명이 확진됐고 의성에선 확진된 군의원과 접촉한 확진자의 거래처 직원이 추가로 확진돼 군의원 관련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39.5%, 2차 15.4%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한 가운데 늘푸른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가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경주에서는 이달 들어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주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를 방문할 때 안심콜이나 QR코드, 수기 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